완전 안막은 또 아니네. 그러네. 가습기. 어이, 가습기. 여름에 가습기를 키세요? 항상 켜요. 쉽지 않다. 항상.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산 지 10년 된, 와, 10년이 됐는데, 10년 된 인피니트 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집 인테리어 컨셉은 심플. 심플입니다.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제 의견이 들어간 물건이 없네요. 어, 진짜? 냉장고도 누나가 선물해 준 거고. 아, 선물. 그리고 이 흔드르자도 생일 때였을 거예요. 선물 받은 거고. 와. 집에 그네가 있네. 그거 이런 거 다 내가 독립할 때 이제 지인들이 선물해 주시고 팬분들도 선물해 주시고. 아, 집들이 선물처럼 그냥 주변에서 해 주는 거기네, 보기야. 정말 단 하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도. 야, 이것도 오래된 거긴 하다. 다 오래된 거.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럼 이 집은 얼마나 됐어요, 집? 제가 이 집에서 산 지 한 6년 정도? 아, 여기 꽤 됐네. 제가 처음 독립할 때 다 선물을 해주신 건데 그 물건들을 쓰다 보니 어느덧 다 연식이 된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바꾸겠는데 너무 잘 돼요, 다. TV도 너무 10년째 잘 나오고 있고 TV도 고장이 안 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식이 쌓일 동안 잘 쓰고 있습니다, 아직. 신나겠다, 야. 누구야? 어? 아니야? 무슨 만약 드시는지 여쭤봐도 괜찮나요? 노경입니다. 노경이요? 네. 왜 노경? 노경을 먹어요, 잘 제가. 들어요, 몸에? 덜 지치고. 면역력도 좀 보강을 해주는 느낌? 전 원래 이제 그런 걸 잘 믿지 않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고 좀 일 많이 하는 사람 피곤한 거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엄청 일을 많이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체력이 좀 과부하가 오더라고요. 내가 30대 중반인데 내 몸을 내가 챙기지 않으면 일을 오래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맞아. 아 나도 이제 몸을 좀 챙겨봐야겠다 하고 운동. 어. 몸 좋아진 거 맞지? 근데 손 엄청 잘한다. 잘하시네, 건강하시네. 좀 부럽합니다. 우와, 등 근육이 있네. 어, 아유, 손 잘하시네. 자세가 딱 좋으시네. 헬스를 생각보다 오래 했어요. 그러면 이 뭐 몸매 관리 때문에 아니면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 아, 걸어야지. 2세트부터는. 예, 예. 아, 훨씬 나아져. 그럼, 그럼. 야, 운동했구나. 아유. 그래도 상태로 가시네. 어휴. 아우. 아우. 잘한다, 야. 어, 잘해, 잘해. 아, 이때부터 진짜 그냥 이게 땡긴다. 또 운동이라는 게 또 5세트까지 해줘야 돼요. 그 개수를 못 채우더라도 그만큼 좀 반복을 해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우 대단하다.
해냈죠. 오늘도 해냈죠. 아, 네. 뭐야 이거? 비밀방이다. 야, 이거 사우나가 있어. 사우나를 엄청 좋아해요. 저는 진짜. 근데 이제 시간상 못 갈 때가 있으니까 저게 있으면 집에서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 일단 혈액 순환이 좋죠. 그 노폐물 배출에도 좋고. 그렇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독이 많이 쌓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 독을 이렇게 빼내는 거. 맞아요, 맞아요. 독을 빼야 진짜. 맞아, 맞아. 저 딱 혼자서 할 수. 아이고, 딱 좋네. 와, 와, 대박. 어우, 이분 정말 건강하게 사시네. 신기하다. 얘는 진짜 건강하네. 아니, 천수 누리시겠어요. 정말로. 많이 난데? 한 몇 분 해야 되나? 한 10분만 있어도 땀 나는 거 같아. 미치지. 그래, 진짜. 그 오래 있으면 안 돼. 진짜. 저때 얼마나 시원하냐. 와, 많이 났네. 진짜 시원하잖아. 와, 땀이 쭉 났네. 근데 운동할 때는 또 땀이 안 나는데 사우나가 많이 난 거야. 아, 개운하겠다. 아, 좋은데. 아, 저 맛이죠. 땀 흘리고 딱 씻는 맛. 맞아, 맞아. 오, 깜짝이야. 목욕탕 사우나 카운트. 야, 남편. 깜짝이야. 너 대형 폐기물 이거 버려봤어? 신고해봤어? 해봤죠. 그건 뭐 스티커 그거... 이거 뭐 인쇄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거 동사무소 가야 돼요. 아니 동사무소 가서 스티커를 받아와야 돼. 아, 스티커를 받아와야 된다고? 네, 스티커를 사야 돼. 와, 몇천 원, 한 2, 3천 원 주고 팔거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자취하신 좀 되셨잖아요. 대형 폐기물 한 번도 안 버려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갖고 온 거지. 계속 썼대잖아. 저 계속 10년 썼잖아요, 모든 물건을 다. 아, 근데 안 버리면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본 가상 콜센터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가상 콜센터 한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대형 폐기물 있잖아요. 삼키고 얘기를 해. 한번 전화해라 좀. 동사무소 가서 스티커를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구청으로 가야 되나요? 구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하시거나 거주지 동기부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아, 동사무소로 가도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가시면 되세요. 아, 이게 인터넷으로 하면 집에 프린트기가 없으면 그거를 안 되는 거죠? 프린터기 없으시면 화면에 보여지는 납부 필증을 A4용지 같은 종이에 기재를 하셔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어, 아, 몰랐네. 그럼 저게 제일 낫네. 네, 직접 기재를 하셔서 배출하셔도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 정도면 좀 목구멍으로 좀 넘어갔을 텐데. 발음이 좋아진 거 보니까 좀 삼켰네. 제가... 세상 편하지 뭐. 10년 만에 첫 폐기물이네. 네. 와, 씨. 대충 메모. 특징. 그렇지. 특징. 뭐 색상이라든지 뭐 사이즈. 특징. 제조사. 제조사? 이렇게까지 쓴다고? 제조사. 예시에 있더라고, 제조사 이런 거 쓰고. 아, 그래? 아이보리색 책상. 제조구. 메이드 인 코리아. 제조 일자. 이거. 추억. 이런 건 없는데. 추억. 제가 이 책상을 쓰기까지. 2주 전에 새끼발가락을 찧었어요. 아, 해야지. 아유, 결제해야지. 짜증나. 아, 세상에. 아.
아, 이 정도면 그냥 그 동사무소 나도 거울. 갔어. 끝까지 해야지. 인증되었습니다. 결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대형 폐기물 버리려고 하는데요. 네. 배출 번호 붙여가지고 지하 3층 거기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리면 되나요? 네, 재활용장 있는데 거기 가면 돼요. 재활용이요? 붙여가지고요, 네. 아, 그러면 책상이면은 거기에 그 종이 붙여놓고 재활용 버리는 데 놓으면 되는 거죠? 네. 아, 그래도 두 번, 세 번 확인하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110다산콘센터에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110다산콘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형 폐기물 신청을 했거든요. 책상에 서랍이 없는 경우 그 제가 해당하는 걸 선택을 해가지고 결제도 했어요. 그 출력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아까 여쭤보니까 A4용지에 그걸 써가지고 붙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꼼꼼하시다. 배출자 정보에 배출 번호를 쓰면 되나요? 날짜, 뭐 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배출 번호랑 폐기물 명이랑 규격이랑 날짜랑 번호 써서 붙일까요? 금액 해서 네. 예, 해놓으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러면 실수 안 하지. 제가 혹시 실수해서 뭔가 폐기 칠까 봐 주민분들도 있는데. 아, 형 또 약간 막 되게 조심스러워. 형이 약간 그런 거 없구나. 은근히 자취생들 A4 있는 집 별로 없다. 아, 진짜 바로 쓰려고 하면 없다, 진짜? 없어. 샤타야! 뭔데? 야, 올 때 A4용지 좀 사. 어떻게 왜 A4용지? 스티커를 따로 안 붙이고 내가 신청을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그 품번 번호랑 규격이랑 이런 것만 써서 붙이면 된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거랑 그 테이프로 붙여야 되니까 테이프도 좀 사와. 테이프에 뭐 다 있고 그걸 뭐 사와. 아니 집에 없어. 알았어. 집에 아무것도 없음. 아, 테이프 있다. 그래, 테이프 있지. 아, 근데 그 테이프가 얼마 없는데? 아, 사올게. 그 정도면 아니, 혹시 테이프로 붙여야 돼. 돌려가지고. 돌려. 아, 확인. 아, 이거 실화야? 스티커 대신 노트. 스티커 대신 노트라고 썼네. 어, 왔다. 친구 왔나 봐. 야. 아, 나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사왔다. 배출 번호를 쓰고. 20... 23. 아니 근데 뭘 버리는 건데 갑자기? 책상. 다 늦잖아 이제, 쓸 거 없잖아. 없어요. 매직으로 써야지. 시간 날 때 버리는 거지. 가자, 일단 이거 좀 들어와 봐. 나 저기 걸로 가요. 이게 무겁진 않다니까. 근처 사람보다. 같은 동네 사람. 조심해라. 와. 이렇게 세워봅시다. 아, 몇 개 있네, 저기. 아, 있더라고. 붙여서. 이러면 되잖아. 굿.